지금 보시는 게 호박인데요. 요거는 실생 씨앗으로 한 게 아니고 약 한 3주 전쯤에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었습니다. 호박 삽목 모종 하는 게요. 그래서 그거 삽목하고 그 후에 바로 또 한 거예요. 그래서 3주 전에 거는 벌써 봄밭에 가서 있고 그 후에 한 겁니다. 그래서 호박은 옛날서부터 이렇게 삽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호박 모종이 비싼 거는 쉽게 늘리기 위해서 삽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차랑 같은 거 요거 하나에 모종 하나에 5,000원 이상 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요게 2주가 약간 넘었을 텐데 이렇게 뿌리가 다 돌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연밭 있는 농장 들어가는데 거기다 갖다가 심으려고 해요. 호박은 이게 아주 기근도 잘 나고요. 기근이라는 거 이 공기 중에 뿌리를 기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죠? 요런 게 기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던져만 놔도 장마 때는 던져만 놔도 뿌리가 내려요. 요것도 그렇고 뭐 참외, 오이 다 그렇습니다. 그래 참외, 오이도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조만간 한번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. 그래서 호박 보시고요. 요거 하나 그냥 보실까요? 어느 거 보실까요? 이거 큰 걸 보실까요? 뿌리가 다 내린 거니까요. 확실히 크나 보니 뿌리가 금방 좋아지네요. 자 보시면 캐럿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입자로 주변에서 반대편 입자로 해서 무섭게 뿌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꼭 입자로 아래쪽을 커팅을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뿌리 세력이 지금 좋습니다. 호박 치고는 엄청 좋은 거예요. 호박 그 뿌리가 천근성이지만 이게 지금 팔방근 돌아가지고 그 세근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심으면 조금 지나면은 애호박 뭐 엄청 따고요. 메톨 호박인데 이게 메톨 호박도 몇 개는 노랗게 익습니다. 지금 달리는 것들은.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충분하고 시기가 좀 늦은 듯해도 애호박은 충분히 따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호박 모종 삽목해서 발근되는 거 확인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요거는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콩 삽목 모종. 벌써 2-3일 사이에 이렇게 커졌어요. 2-3일 전에 올린 건데 요게 기존 거 이거는 떡잎이 다 있고 이건 떡잎이 없죠. 그래서 떡 위에를 잘라서 했으니까. 그래서 콩 모종도 이렇게 삽목이 잘 된다.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사실. 네, 이것으로 마칩니다.